도레미 악기입니다. 카시오 CTX700, CTX800에 녹음 기능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CTX700, CTX800의 연주 녹음과 그 다음에 녹음과 관련된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CTX800은 녹음된 곡을 USB 메모리에 저장하고 또 다시 악기에 로딩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녹음 기능은 CTX700이나 CTX800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CTX700, CTX800은 총 악기에 5곡을 녹음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뱅크 172번부터 176번까지 그 공간에 저장을 연주된 곡을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녹음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테스팅 모델은 CTX800 입니다. CTX800 인데 CTX700도 녹음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연주할 리듬과 음색을 송뱅크 172번에 맞춰놓고 여기 이 레코드 버튼을, 그러니까 연주하기 전에 녹음할 공간을 먼저 이렇게 눌러 놓는 겁니다. 그래서 송뱅크 눌러 주시고 172번부터 176번 그 중에 몇 번에 집어넣을 건지 미리 번호를 선택을 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맞춰 놓은 상태에서 레코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레코드 트랙하고 맨 상단에 레코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주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녹음이 끝나면 마지막에 스톱을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번 플레이를 해서 녹음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스타트를 한번 눌러. 이렇게 녹음이 제대로 됐죠. 자, 됐으면 다음 곡을 한 번 더 녹음을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트로트. 자, 그리고 트로트를 찾아 놓고 송뱅크를 눌러서 지금 172번에 그대로 하게 되면 오버더빙이 돼요. 그러니까 번호를 173번으로 이렇게 맞춰 놓고 레코드를 눌러 줍니다. 자, 그리고 연주를 녹음을 시작하죠. 다시 플레이를. 자, 이렇게 녹음이 두 곡이 됐죠, 지금. 172번, 173번. 자, 한 곡만 더 해볼게요.
송뱅크를 눌러주고 170, 이번에는 174번 녹음 버튼을 눌러주고 스타트를 합니다. 자, 이렇게 스톱을 눌러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자, 이렇게 세 곡이 녹음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CTX-801 경우에는 이제 USB에다가 녹음된 곡을 백업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 CTX-700은 USB 단자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새로운 곡을 녹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172번에 녹음되어 있는 이 곡을 지우고 다시 다른 곡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 곡을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172번에 지울 때는 이렇게 이제 지울 곡의 넘버를 먼저 찾아 놓으시고 여기에 레코드 버튼을 길게 눌러주는 겁니다. 길게 그러면 송 클레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6번이 엔터죠. 6번 슈어 예스 플러스 예스 눌러주면 172번에 있는 노래는 지워집니다. 자, 플레이를 해도 노래가 안 나오죠. 자, 그러면 172번에 다시 곡을 녹음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72번에 맞춰 놨고 172번 녹음 버튼을 눌러주고 녹음 대기 상태가 됐죠. 디스코를 한번 마지막 스톱을 눌러서 정지시키고요.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자, 녹음이 다 제대로 됐죠? 그러면 이제 700 같은 경우에는 172번부터 176번까지 총 5곡을 악기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CTX-800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곡을 저장할 수가 있지만 USB 메모리를 얘다가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USB 이 메모리를 뒤쪽 포트에 연결을 하고요. 먼저 이제 USB가 공 USB 일 거예요. 그래서 USB를 포맷을 한번 진행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펑션을 눌러 주시고 펑션에 페이지를 쭉 넘기다 보면 미디어라는 항목이 나와요. 미디어에서 엔터 또 페이지를 넘겨서 포맷 엔터 예스 플러스 자 포맷을 하게 되면 USB에 뮤직 데이터라는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에 모든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포맷 중이지요.
자, 컴플릿. 아, 포맷이 다 끝났네요. 다 끝났으면 일단 빠져나오고. 지금 172번, 173번, 174번, 세 곡이 지금 악기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고, 그세 곡을 USB 메모리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장하고 싶은 172번 펑션을 눌러주시고, 페이지를 넘겨서 미디어라는 항목으로 이동한 후에 엔터, 페이지 넘겨서 세이브, 그다음에 엔터, 또 페이지를 넘겨서 이렇게 멀티 레코드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찾아놓고 엔터. 자, 172번 바로 떴죠? 지금 172번을 저장할 거니까 놔두시고 엔터. 엔터. 이렇게 이름을 써주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알아볼 수 있게끔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플러스 이렇게 바뀌죠, 알파벳이. 그래서 저는 일단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서 그냥 엔터 눌러주시고 슈어 나오면 예스 눌러주면 입력이 되죠. 자, 그러면 172번 거를 지금 했으니까요. 또 엔터 세이브 눌러서 엔터. 지금 173번 엔터 그대로 놔두고요. 엔터 예스. 자, 한 곡을 더 해볼게요. 세이브 엔터 엔터 174번 그리고 또 3번이죠. 엔터. 이름을 바꾸셔도 됩니다. 3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남바만 잘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 슈어 나오면 예스. 자, 그러면 세 곡이 USB로 저장이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USB에 있는 곡을 악기로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는 지금 세이브가 아니고 로드죠, 로드. 그래서 제가 지금 펑션을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펑션 눌러서 페이지를 미디어로 간 다음에 엔터. 로드죠. 로드 불러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엔터 유자송 멀티 레코드 이렇게 찾아놓고 엔터. 저 1번을 할 건지 곡이 지금 세 곡이 총 있으니까 요게 세 곡이 지금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에 지금 요 디스코 2번 트로트, 3번 왈츠 이렇게 세 곡이 됐잖아요. 그래서 1번에 디스코로 된 녹음된 곡을 뱅크 지금 5번하고 6번이 비어 있죠. 그래서 지금 6번에다가 한번 로딩을 해볼게요. 그래서 176번을 맞춰놓고 엔터 예스. 그러면 아까 2번에 녹음되어 있는 곡이 이제 176번으로 로딩이 된 상태입니다. 자,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송뱅크를 빼서 172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76번 맞춰놓으면 똑같은 곡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불러드리고 이렇게 저장하고 악기로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펑션을 눌러서 다시 미디어로 이동을 한 후에 USB에 저장되어 있던 곡을 지울 때에는 여기에서 딜레이트로 갑니다. 딜레이트 엔터 멀티 레코드 엔터. 곡 지울 곡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3번 곡을 지운다 그러면 이렇게 맞춰 놓고 엔터 예스. 컴플리트 되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엔터 또 엔터 뭐 1번을 지울 건지 2번을 지울 건지 선택을 하고 뭐 2번을 지울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맞춰 놓고 엔터 예스. 그러면 USB에는 얘는 지금 곡 하나만 저장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주된 곡을 CTX 800 같은 경우에는 USB로 저장을 하고 또 그 저장된 곡을 악기로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따라 하시면 쉽게 CTX 700 같은 경우는 악기에 연주된 곡을 총 5가지 곡을 녹음을 할 수가 있고 또 녹음된 곡을 또 지울 수가 있고 또 CTX 800 같은 경우에는 그 녹음된 곡을 USB 메모리로 백업을 해 놓을 수도 있고 또 그 백업된 곡을 또 악기로 불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연주 녹음을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